짠! 오늘은 쟁반짜장 볶음짬뽕입니다. 여기 단무지 김치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홍합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. 둘다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면이 우동처럼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너무 제 스타일. 너무 맛있는데요. 과하게 맛있어요, 진짜. 너무 맛있어. 해물도 맛있고, 소스도 맛있고. 이 집이 저번에 시켰던 짬뽕 두 그릇 먹었을 때 시켰던 용궁인데, 이 집이 진짜 좋은 게한 그릇만 시켜도 배달을 해줘요. 배달료도 안 받고. 너무 착하죠? 너무 마음에 드는 집입니다. 맛도 있고.
이거 해삼, 오징어, 쭈꾸미, 꼴뚜기, 피망. 진짜 다양하게 엄청 많아요 여기. 해산물도 너무 좋아. 자리 바꿀게요 얘랑. 얘가 좀 먹기 편하니까. 짠, 오늘은 쟁반자장 먹방. 여기도 내용물이 진짜 많아요. 오징어, 양송이버섯, 새우. 꽤 커요 새우도. 칵테일 새우 정도? 좋아 좋아. 짜장면에 김치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립니다. 남은 거에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밥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. 과식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. 그게 널찍하니까 뭔가 푸기가 너무 힘들어요. 짬뽕밥, 볶음 짬뽕밥. 양동버섯. 버섯장 크죠? 단물을 얹어서
오랜만에 중식을 먹었는데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. 이 집은 진짜 용궁은 저희 동네에 있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 먹방 끝!